Hello, welcome to our company. 오늘은 제가 한국 사람들이 왜 태양을 싫어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사실 왜 이 비디오를 찍게 되었냐면은 외국인 친구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왜 동양인 사람들은 피부가 하얀 걸 더 좋아해? 백인처럼 되고 싶어서 그런 거야?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왜 한국인들이 태양을 싫어하는지 그리고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그럼 어떤 일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모두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대답부터 하자면은 동양인들이 흰 피부를 좋아하는 이유가 백인처럼 되고 싶은 거다. 아, 아닙니다. 역으로 생각해보시면 쉬울 거예요. 백인분들 중에서 태닝을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동양인처럼 되고 싶어서 태닝을 하는 걸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태닝을 하는 이유를 물어보면은 보통 피부가 좀 더 건강해 보이고 싶어서 그렇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그거랑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동양인도 하얀 피부를 좋아하는 이유가 백인처럼 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피부 타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옛날에 피부가 많이 탄 적이 있었는데 저랑 너무 안 어울렸어요. 제 이미지랑 너무 안 어울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랑 되게 비슷하게 다른 얘기지만 제가 이렇게 탈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몇몇 분들이 제 댓글에다가 아, 너 탈색 왜 했어? 백인이 되고 싶어서 탈색 같은 거 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되게 웃겼어요. 왜냐면 저는 탈색을 할 때 아, 백인처럼 되고 싶다 라는 생각한 적 없어요. 저는 탈색을 한 이유는 빨간색으로 염색도 해보고 싶었고 투톤 염색, 애쉬 그레이 이런 색깔들 다 해보고 싶어서 탈색을 한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 햇빛에 피부가 타게 되면 피부가 노화가 되거든요. 그게 싫어서 그러는 것도 굉장히 커요. 피부가 타면 탈수록 노화가 빨리 온다. 이거는 너무너무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라서 그럼 이제 제가 어떻게 자외선을 차단하려고 노력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제일 기본적이죠. 365일 매일매일 선크림 바르기. 매일매일 선크림을 얼굴에 항상 바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선글라스입니다. 정말 기본이기 때문에 설명할 내용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선글라스 항상 많이 쓰죠. 세 번째는 뭘까요? 양산입니다. 햇빛이 강할 때 우산을 쓰면 오히려 더 피부에 안 좋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양산을 또 사서 쓰고 있는데 한 2년째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사이즈도 작아요. 손바닥 사이즈 길이? 이번 여름에도 굉장히 잘 쓸 계획입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바로 이거예요. 이게 지금 시계처럼 보이실 텐데 시계가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시간이 표시가 되지 않는 밴드예요. 근데 이게 무슨 기능이 있냐면 이거를 이렇게 평소에 차고 다니면 여기에 있는 센서가 얼마나 많은 태양빛, 자외선을 쐈는지를 얘가 기록을 해줘요. 핸드폰 앱이랑 연동이 되거든요. 여기 이렇게 있는 어플을 이렇게 누르면 이게 어플 메인 화면인데 다이어트를 할 때 편한 만보기 기능도 있고요. 그래서 UV를 눌러보시면 지금 6시간 30분 동안 UV가 되게 위험 등급이 낮은 거를 6시간 30분 동안 쐈다 라고 얘기를 나오죠. 자기 전에 피부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도 얘가 힌트를 줘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광노화 예방 케어 라고 얘기하면서 오늘은 비타민 모드, 바이타민 모드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은 밑에 팁에 나와 있어요. 자외선 노출 지수가 많은 날에는 비타민 관리를 하면은 피부에 독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UV를 많이 쐬지 않은 피부 손상이 낮은 날이니까 오늘 같은 날에 비타민 관리를 해야 합니다 라고 얘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마스크팩을 할 때 비타민 마스크팩, 크림도 비타민C가 많이 들어간 거면은 제일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게다가 이게 오늘 얼마나 많이 받았다만 알려주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화면이 어떤 기능을 하냐면요, 여기에 태양 보이시죠? 이 태양 부분이 자외선을 너무 많이 쐬면 아래쪽 화살표에 불이 켜지고 진동이 울리면서 오늘 자외선이 굉장히 셉니다, 선크림을 발라주세요, 아니면 뭐 선글라스를 써주세요, 이런 식의 경고 기능 같은 것도 있어서 저한테는 되게 좋아요. 여튼 저는 이런 식으로 이거를 차고 다니면서 항상 제 피부가 얼마나 자외선에 노출되었는지를 조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햇빛을 정말 제대로 피할 수 있는 4종 세트가 완성이 된 거죠. 항상 선크림을 바르고 다니고 선글라스와 양산, 경고해주는 하이테크 기능까지 완벽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피부에 신경 쓰는 이유는 제 피부가 원래 좋은 피부가 아니어서 더 신경을 쓰는 거예요. 제 피부는 굉장히 얇아서 피부 밑에 있는 핏줄들이 보여요.
너무 스트레스예요. 여러분들도 피부가 좋아지고 싶다 하시면 파운데이션, 화장품들을 사시는 게 아니고요. 기초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린 제품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 더보기칸 디스크립션에 보도 링크나 아니면 정보를 드릴 테니까 한번 봐주시고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정말 중요하게 물어볼 게 있습니다. 제가 라이브를 좀 계획을 하고 있어요. 제가 라이브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언제가 제일 좋은지를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영상 보는 시간이 금요일이었으면 좋겠어요. 가능한 금요일 저녁인 게 제일 편하지 않을까요? 몇 시가 제일 편안한지를 알려주시면 되고요. 최대한 한국 시간 기준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브라질에서 금요일 저녁 10시면 한국에서는 토요일 아침 10시니까요. 라이브에서 굉장히 재밌는 것들 많이 여러분들이랑 하고 싶으니까 꼭 시간 꼭꼭 알려주세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봐요. 안녕.